부천을 비롯한 3개 시자체의 광역소각장 협약식이 연기되면서 부천시는 지역사회 합의를 위한 설득에 추가로 나설 예정인데요. 점차 악화되는 여론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잇따르는 주민 항의에 결국 부천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기본 협약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협약식을 앞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시는 주민 협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가 아닌 연기라고 강조한 상황. 현대화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쓰레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뜻이 맞서며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까지 함께 반대하고 나서며 광역 소각장 추진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천 오정동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협약 연기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에 따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전기 처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인천은 인천대로 또 거기에 맞는 자체 처리 원칙을 지키는 소각된 권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19일 부천 자원순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광역소각장으로 발생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피해 보완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 행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 자립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타지역의 쓰레기를 갖고 온다는 데 대해서 가장 반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2월 28일까지 광역과 폐지에 대한 그러한 장덕천 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서 이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달 안에 여야 부천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첫 단추였던 기본 협약이 일단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천과 인천, 서울 일부 지역의 기초 환경시설 광역화 추진은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하입니다.